여학생이 신던 양말만 수집해 변태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이 남성 성범죄로 5차례나 붙잡혔던 전력이 있는데요. 거리를 누벼도 되는 걸까요? 유혜린 기자입니다. 지난 1월 35살 한모 씨는 우연히 마주친 14살 오모양이 흰색 양말을 신은 것을 발견했습니다. 한 씨는 오양의 집 앞까지 쫓아가 10,000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말했습니다. 한 씨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한 씨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. 성도 착정,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한 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. 2009년 10년 이상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성도착증이 생긴 한 씨는 100여 명을 상대로 양말을 달라고 변태 행각을 벌였습니다. 한 씨는 지난 2013년에도 여학생에게 양말을 요구하며 집까지 뒤쫓아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훈방 조치됐습니다. 한 씨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훈방된 이후 한 씨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43차례에 걸쳐 몰래 찍어 기소됐다.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시민들은 불안합니다. 그런 일이 있으면요. 수치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재판부는 한 씨가 보호관찰 속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